아이고 이거 번드러운 게 이거. 아이고 이거 참. 야 올 여름은 그냥 엄부랑이 더웠수다. 아이고 낮에는 그냥 폭염주의보여 막 경보하고 나중에 막 특보까지 허자인 수만 게. 아이고 경도도 양 그 전기세 모수한 어떤 사럽디가 그 에어컨 키젠 에어컨 키면 전기세 하액 나감 땐 화락차거든. 선풍기 켜 헛꿈 자재 내역이네 배뚜렁에 버름 들어와가면 아니 졸업기 가기네 꺼불고. 아이 경인 일어나기네 선풍기 키라 말라어멍 쌉당 보난 양 덕광진의 이모님 쌉당 보난. 아니 아침 대불고 경호자니 수강. 아이고 경도도 양 경해도 가을은 오는 거라 마신. 개나잖아 올여름 양 엄부랑이 더운 양 난리난 마을이 있대 냄수다. 양 그래 강복에 마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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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어떤 더운 사라져신고. 아이고 이제 막 바람이 선선 오고 참 건드럽다. 제주 지역에 폭염특보가 역대 최장 기간인 2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좌의 낮 최고 기온이 34.1도, 한림 33.6, 제주시 32, 서귀포가 30.9도까지 올랐습니다. 예, 저는 탱일이 사는 송만자 기자입니다. 지금 햇빛이 쨍쨍 나고 예, 너무 더운디 나와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너무 덥습니다. 덥수다. 겨우 여기 할머니 하나 한 분이 길에 다니는 할머니 있어가지고 말 좀 물어보고다해. 할머니 예. 이사 그리 다닙니까? 아이고 집에 아직은 하도 덥고 밖에 나오랑 허설 시원하게 바람이나 들여보자는 난 빛이 점점 가랑가랑 나고 이거 이 풍랑거리 허설 시원한데 앉아보자 오라 그냥 하루방이라도 어디 있건 하나 얻어보자는 난 이 하루방들은 다 뒤치고 싱거라워. 하루방은 누가 할망방 하루방 어떻게 높대가. 아이고 기계도 이 나이 늙어도 하루방이 최고. 애기들은 필요 없다. 그 말은 맞수다. 허설 개도 건드렁한데 아장 허설 놀당 하루방 얼굴들이라도 보자는 나온 하루방들이 원 어때는 허나 떴다게요. 마냥 집이 들어갑서 민심이 알았죠. 지금까지 배시 가랑가랑 나오는 네 백이 띠딴 지금 송만자 기자입니다. 이걸로 마치고 집에 들어갑시다. 예. 아니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게 비트가 박력이 없어. 저 하나 옛날처럼 우리들이 우리처럼 팍팍 세게 해야 되는데 에이 참. 아이고 일어납사 일어나. 아, 무사기야 무사. 아이고 진짜. 아 돈 쓸 건데 무슨 이 선풍기 그거나 이게 짜증나게.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까 이거 지금. 뭘 내가 뭐해 뭘 너무해. 이쪽 에어컨이랑 선풍기랑 팡팡 뜨면 누가 전기세 낼 거라. 그거야 돈 잘 벌어 당신이 내면 되지. 헐 나보고 내라고? 그럼 게. 아 바띠 배 햇빛 가랑가랑 나는 바띠 가근에 돈을 벌어와서 전기세를 내주게 와. 아이 나 이거 짜증나서 집에 못 시켜. 아이 나 진짜 환장해 진짜 짜증나서. 아이 진짜 놀다. 해육 먹어라. 더울 때냐 이쪽으로 떠놓은 거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어줘서 돼요. 해육 먹어라. 난 너 먹는 것만 봐도 하도 더위 먹어놓으나 아무 생각 없다. 그래도 많이 먹읍싸게. 한잔 먹어라. 어, 얼마 받을까. 아이고 근데 뭐 하신 게? 어 뭐 하시냐. 아니 왜 이리 없어. 어 형님은 어떤 얼굴이 배달이 다 됐어진 얼굴이고 집에서 막 쫓겨났다게. 무사하시
아예 팡팡 틀고 저 TV 보고 저 등으로 앉아있다 그냥 쫓겨나버린. 걔네 형수님한테 평소에 잘 놉서 그 일도 좀 도와주면 그네. 아 형님 나가에 전기세 걱정하시 에어컨 팡팡 틀어서 불어넣어도 되는지를 안내해드립니까? 아 진짜나? 여기요. 아 그런 데가 있어? 이리다 갖고 가. 어 대미 우리가 이거 술박집 배당 얼굴 하얀 붙이게 저 많이 못 붙이는 사람 제일 꼴찌한 사람이 아이스크림 30개만 사면 됩니다. 30개씩이야? 네. 무슨 게임을 해요? 30개를 산 가야 꼭 될 때가 있어 마씨. 예, 게임 한번 하고 가. 그래 좋다 좋다 한번 예. 해보자. 예. 아이고 노민당 원장이 경로당 안에 들어가서 저기 노민당 치워내실 거예요. 아이고 잘도 치워내주게. 에어컨 방만 틀으면은 에어컨 틀어. 아이고 잘도 치워내다. 세게 참, 얼굴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또 얼마나 시원해. 아이고, 독하게. 아, 시원하던데. 아이고. 아이고, 삼촌, 이거 누구 따수가? 아이고, 싹싹 뜨는 게 어떤 일인 이게? 아니, 난 삼촌네 이제 막 날 더운데 어떤 지냄신 것도 살피러 왔어. 이게 우리 저 아이스크림이 형 우리 성들이 상호하수다 이거에 돌려 드시고 오게 마시게. 이게 어떠나 생전 아니거든 지. 찬우하시니게 이제 막 철들 태우자기 찬들으시니게 태워 태워 왜? 힘들 밤에 힘들만이 쉬우는데 어디서 아무리 저도 어느 데는 있는데 얼마나 우리 동네에다 이리가 제일 쉬웠는데라 이리가 여기가? 우리 얼마나 소라하니 여기서 허구가 자단 가냐 마시 여기서 누우면 안 되지 노람숙이 얘기를 자게 자자자 나 한 시간만 자단 가게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걔도 어느 거는 니 막. 아이, 자기가 오랑 저 옷들 내려와면 안 되게. 더러운 사진부터 키니게 이거 나가라 어떻게 사주원. 가게, 안 되켜, 걔 오늘. 어라, 안 되고 다게. 아이고, 일어나 나가도 안 되켜. 아이고, 어라. 아이고, 등대니 조광해주니 그도 안 되고 안 되네. 아이, 멋대수랑 끈으로 안 사는. 아이고 이 음식을 썩으신구나 막 구진 냄새가 막 남쪽에 무사 이건 왜 음식은 썩을 말이니게 음식 것들 막 먹으면 오라니 막 헐쳐놓고 막 먹으래 개미 방귀 빵빵 뛰어놓은 안에게 그 냄새 주게 썩은 거 냄새 아니야 냄새나 우리 저리 나가면 사는 거야 우리 밥이 사는 거야 나가자 아이고 여사들
무슨 냄새나 이거? 아유, 이거 어떤 이런 숭씨가 있고 이거 이 주 에어컨 틀어놔. 어른들은 실력 먼딱 가불고 이거 냄새를 제한 먼딱들 어디를 가버렸구나 이게. 아이고, 누가 이거 아, 밑으로 숨 쉬신고 이놈이 숨 쉬신가 이거? 요거? 아이고, 이거 냄새 맛이게 아이고, 양 119, 양 그 번호가 몇 번이고, 양 눌러줬어, 예, 119가 몇 번이고, 아이고 냄새도. 오라블라 더운 게 아이고 에어컨은 팡팡 틀어놓고 에어컨 값은 두 개만 문 거라게 전기세게 때문에 그것만 입심하자는 다 먹은 노란 누운 똥은 무사경 꽹꽝 냄새가 팡팡이네 붙들 수가 없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서 더럽디가 돼. 아이고, 더운데. 아이고. 그래도 여기는 좀 그늘이나 좀 시원하다, 예. 아이, 그늘이라도 이제 막 덥수다게. 예, 예. 완전 오늘은 잘 요즘 그저 뭐 어디 몸 안 좋은데 없을까? 아이고, 나 허리 아픈 할망이다. 어, 허리 아프고. 예.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하간디 다 아파는데. 하간디. 예. 하간디 적어라. 하간디는 예. 아픈 데가 다섯 개 이상 됐다 이 말. 예. 다섯 개. 아니, 어머니 뼈 아파가지고. 뼈가. 꽝이. 예. 아, 꽝. 꽝. 어른들 연세들면 다 이게. 꽝 아파. 제가 그저 우리 어르신들 그저 노인들 건강에 대해서 제가 그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 네, 아이고. 아 이게 다니면서 제가 좀 그 어른들이 뭐가 필요한가? 아이고, 예, 어디가 안 좋은가? 아이고, 예. 제가 저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 아이고, 잘 읽어 보시고. 예. 아이고. 예. 잘 읽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이고. 이게 아무도 없어. 어른들 안 계시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요? 아이고, 세 명 자고 있네. 아이고, 사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어, 그래. 네. 아이고, 뭐 저기 경로당인데 여기 야, 시원하게 나다. 아, 엄청 시원하고 좋은데요? 그럼 무슨 냄새가 좀 난다, 이거? 약간 썩었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물 더 줘서 드십시오. 어, 그래. 네. 아, 이 준비 하나는 철저한 친구란 말이야.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죠. 예. 아유, 제가 참 그게 우리 사장님 덕분에 제가 3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이나 딱 벌어가지고 그렇게나 많이 벌었나? 예, 오, 빚도 그래. 다 갚고 오. 부모님 댁에 시원하게 에어컨도 놔드리고 제가 우리 사장님 덕분에 아들 노릇, 효자 노릇 제대로 하고 그래. 삽니다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앞으로도 좀 많이 그래. 키워주십시오 어, 예. 아유, 아니 이게 돈이 이렇게 막 자꾸 아유, 그래. 그래. 자, 그것도 그렇지만 말이야 요즘 그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해요 그러네요 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응? 다들 저를 너무 부러워하네. 그래.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중에 말이지. 희망한 사람도 되는 거지. 그걸 말이지. 응? 일자리 없다고 그렇게 턱을 그렇게 사지라. 그러니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찾아보면. 예. 자, 우리 저 다음 스케줄, 응? 갑시다. 자. 예. 아, 이거 참네. 이제 갑시다. 아, 그래. 예. 자, 빨리. 그것도 3개월 3개월을 일을 쳐.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에이, 제가 파티강 일을 못해. 1년 한국 노인 건강 증진 상호 협력 범국민위원회. 내 다른 걸 몰라도 이게 범국민위원회는 보통 회의가 아니야. 이거 국민한 게 이상한 데라 이거. 나라에 사는 가지고 나라에서 이거. 그럼 면접 보래. 면접 보래. 가야지. 형도 촬영 그래. 잘 알아봐. 아이고 촬영 그래. 야, 이거 범국민을 촬영하는데 야 이거.
여기 또 일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집에 어르신 계시죠, 어르신? 네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고, 예, 행사 65만원인데 40만원.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국노인건강증진상호협력 범국민위원회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기억력을 쫙쫙쫙 젊은 시절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시간 다 되신데, 아 형님 멀어서 가. 간다. 아 빨리 옵소기 지금 시간 다 되신데. 아 이거 면접 보러 가면 지금 한글력이 나오는 사람이. 아 빨리 오면 씨 이거 시간 다 되신데. 아 면접 보러 가면 지금 한글력이 나오는 사람이 어디십니까? 아유 그나저나 나 이거 면접 처음 보고 가면 이거 막 떨린다게. 아이고 이거 혹은 큰일 없어 이리도. 아 단정하고 하게 해서 가야지. 단정한 게 아니고 이리자 막 촌스럽게 보여. 뭐 아이고 이거 어디 영업할 사람이. 기. 얘기 이거 혹은 허나 풀르고. 예, 걔 오늘 꼭 붙어다 돼요. 걔네잖아, 넌 면접 봐본 적 있냐? 나 옛날 게 저 공장 댕길 때 그때도 두 번 보고 걔 면접 몇 번 봐주게. 형님은 진짜야? 형님은 반합대가. 난 면접 같은 거 안 봐봤어. 거기야, 형님은 맨날 사업한 데는 말아만 먹었지. 아무튼 오늘 우리 무조건 붙어다 돼요. 예. 알았어. 예, 화이팅. 네가 힘 많이 줘야 된다. 눈치 띄게 해주고. 나도 지금 붙을까 말까인데. 기. 예. 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자, 셋, 넷. 화이팅. 갑시다. 그래. 가자. 오로지 요즘 설미 한국노인건강증진상호협력범국민대회인가 의원인가 거길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우리 회사에? 예예예. 예, 예. 만약에 합격했다? 네. 어떤 각오로 할 것인지 각오 한마디씩 좀 해보죠. 저는 만약에 판매 성적이 줄어들면 제가 다 먹겠습니다. 사서? 예. 목표액을 못 채우면 내가 그 나머지는 내 돈으로 사겠다? 네. 하여튼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성실한 걸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5시에 일어나는 걸 4시 20분에 일어나서 예 열심히 한번. 아 일찍만 일어나면 뭐하냐 이거 팔질 못하는데. 어르신들이 일찍 일어나니까 가서 일찍 가서 이게 보여드려요. 새벽 4시에? 예예. 예. 바띠 앞에서 팔겠습니다. 제가. 자꾸 웃으십니까? 좋았어. 근데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브레인짱이라는 이름을 박사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까? 아, 내가 그 치매는 브레인 뇌와 연관돼 있으니까 내가 이름을 지었지. 역시 박사님 브레인짱입니다. 짱입니다. 아, 내가 머리가 좀 좋긴 해.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열이가 아주 뜨거운 것 같으니까 말이죠. 예? 저 내일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예? 아이,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대령화수다. 우리 옛날 학교 선배님인데 이 하관대 아픈 거 요새 삼촌네 막 이 다리 뽑고 우뚝집 뽑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약 하나만 먹어보면 이제 싹 나사불 약을 이거 어디간 고집 앞서 마느니 미국서 그 도란프 할아버지 국가 대통령 그거는 다 상갑을 이제 몸짝해 그 나가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삼촌들도 혹은 안에도 거기는 또 이제 중국산 그 진핑이 삼촌인가? 이렇게 예. 그 삼촌도 이제 지네만 돌려는 한 아니 됩니다. 게 우리 동네도 우리 삼촌도 없고 만내사 됩니다. 행 아주 저렴하게 해기네. 나 이걸 나상 왔어. 일단 우리 예 우리 박사님 모시고다예 김성호 박사님. 김성호 김성호. 노인들, 어른들이
제일 고민인 게 뭐냐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자식들이 힘들까 봐. 그게 제일 걱정. 나 혼자 아픈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 그 힘든가. 맞아 맞아.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치매. 치매. 맞아 맞아.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5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한 치매를 예방한. 박수!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이걸 막 팔아달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 먼저 이걸 드셔야 한다. 예, 우리도 우리도. 그래서 에, 특별히 가지고 온 거니까 이거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원래 이거 1년치가 얼마? 65만 원? 65만 원인데 우리는 이윤을 남기지 말자. 그냥 우리 고향 어른들은 40만 원. 아이고. 40만 원? 40만 원. 박수! 이야, 김성웅! 네? 김성웅! 네? 김성웅! 네? 우리 선배님이 이런 분입니다. 요거 40만 원인데 오늘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하면 한 박스 더. 아! 네, 1년치 하고도 3개월치를 더. 오. 그리고 이걸 드셔보고 이거 효과가 없다. 그럼 우리가 다 환불 내줍니다. 환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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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뚱이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서 이거 반드시 먹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웅! 이장님, 그 경로당에서의 어른들이 막 약 30다 이상합니다. 그게. 요새 어른들 뭐 그 맹심해보나 약 그런 거 사기도 한가 살만한가 그 사자냄신가. 그 용영이 형님이란 게 경보가 자기가 선배가 하는 사업이란 해가지고 약을 막 싸게 파니까 어른들 막 삼성하시지 그. 그 이상하다. 이. 어떤 약이라? 이거 마시 이거. 이거 인터넷 한번 확인해보라. 잠깐만요. 아이고, 나 영어일 줄 알았어, 나 이거. 이거에 비타민제 7,500원짜리 마시게. 그냥 이거 어른들 막 하영 약삼성계만 나 빨리 가야 되는 친구다. 꼭 영어일 줄 알았어, 나 이거. 저 강보라. 예, 나 이장님 강보라에. 예, 예. 예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일은 70박스만 보내주시면 되고 70, 70. 예 70박스 그리고 내 같은 때는 박사님 직접 와주셔야지 마시게. 예예 박사님 오고 안 오고가 매출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예예예예 저희는 그러면 박사님만 믿겠습니다. 예예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예 고맙습니다. 이거 형님 이거 당장 그만둬. 유도환 씨. 뭔 소리 하는 거요? 지금 이 약 때문에 마을이 얼마나 난리인 줄 알아? 아니 마씨 마을이 난리 나더니 막 지금 약발 받아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7,500원짜리라 7,500원짜리. 예, 예. 근데 인터넷은 30%만 믿으라 그랬어. 이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잘 나라면 약 팔아야 될 거 아닐까 이거? 아니 형님. 없어, 이거 안 팔아 이거. 이거 다 가져가 버려야 이거. 아 뭐 해줄까? 왜? 뭔 소리 하는 거요? 형님. 아, 쥐 안 껴줬다고 저런 거 아니냐? 아니, 나 처음부터 잘 껴줄게 넣을 때는 안 웃겨냈다. 아, 우리 잘 되가는 배 아파하기네. 아, 나 이제 빨리 초지로 가게 봤어. 아, 가야지. 아, 저 진짜 이상한 형 이거 진짜. 아이. 아, 형님. 없어. 안 된다니까, 이 사람 나한테. 에, 까비, 까비. 나한테는 안 된다니까, 이 사람아. 까비가 아니고. 야, 봐봐. 자! 오호! 아! 뭐야 이 사람! 아이고! 남의 사물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노인들 상대로 약 팔아먹은 돈 받아 좋아? 아이고 어른들 다 그 몸에 좋은 거를 내가 그거 해줬더니 이거 누군데 당신은? 어허 이 사람 이상하잖아. 약 먹고 효과 없으면 환불해주기로 했다면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야, 빨리 경찰 신고해 빨리.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보통 어르신들인 줄 알아. 이거 봐봐 이거. 아니 뭘 뭘. 아, 봐봐. 뭘 뭘 또. 만약에 이걸 이거 어떡할 거라 이거? 다 돌려주기로 했잖아. 저런 말 언제 하셨습니까? 참 괜찮다 이거. 야, 너, 이 사람들 이거 아니, 진짜 그 닮은 사람이겠죠? 이게 뭘 닮은 사람? 아니 말로 하십시오. 어? 아니 진짜 하십시오. 한번 해준다며. 아, 진짜 하십시오. 아, 어, 말로 해 말로. 너 사장 이리 와봐. 아 진짜 하십시오. 너 말로 해. 말로 하십시오. 멈췄어 가까우니. 그러니까 환불을 해준다잖아. 그러니까 대화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이게. 아이고 음식을 아주 하시니 이게. 삼촌도 마음고생 심했지. 아이고 이게 무사하게 약간 쳐다왔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찾아주신 거게 뭐. 그냥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지 맙소. 아이고 난 뭐 분식 문란에게 먹고 사단 문란에게. 아이고 이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구란 게 뭐. 이거 김인 남았으면 어떻게 이걸 나그네. 아이고 아니다. 아들랑 정신값이라도 가장 상복이라도 해서. 이거 나 이거 나머지랑 나 나중에 만 원만 가져가. 에이 이게 다. 아이고 다 가져가라게. 에이 아니고. 아이고 대수다게. 아이고 대수다게. 아이고 삼촌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다 초장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삼촌 이거 초장. 아이고 이 도둑놈아. 이제 아니고 이 동네 할망들 뭐 속한 이거 사지 이제서 돈 초장구나 그래 여동 어제 이거 도둑놈 죄송 이제 나 우리도 몰란 말씀 뭐 속한 이거 뭐 돈들 다 해먹어보자 해서 밑간탕 그래 애가 쓰게 밑간탕 호루 8만 원 받아 그래 40만 원 속 받아 해먹은 사람이도 이놈 새끼야 당신도 기따로 하라 근데 어? 담아줬어 아니 안 돼 죄송합니다 담아줘서 아 이거 나 조례 해야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삼촌 이거 아이고 초장 왔습니다 이거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떤 허당보나 그 할머니 아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초장 왔습니다 아 이거 어디가 찾아서 이거 그저 다 살구들 잡아먹지 아 이거 다시는 이런 거 갖고 다니지 마라 이거 다시는 자 이것도 쳐먹고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런데 안 어울릴 거다 어 알았어 예. 다음부터 기억하지 마 예. 아이고 아 아이 누게라 어 이지도 삽대가 아니 난 몰라 난 뭐 돈 돌려줌 때는 한 환해신디 돈 돌려줌 때는 거 알 정도면 사신 게 아니 경은한 그때 저 돌려주게는 한 난 그거 저 허금 사긴 했지만은 이 배수복 이거 이거 먹고 이거 아니 이거 그 고마시러 가 아니 이거, 그 그건 하지 마라 이게 이거 무다 이쪽이랑 개배우가 이게 아니 그매 벌써 이거 다 먹으신 게 이거 아니 하루에 두 번 먹으라는 걸 네 번 먹어보란 뭐 며칠에선 다 먹어보란 뭐 환불은 안 먹은 사람 거 해주 다 먹은 사람 거 환불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저 걔도 나 거는 환불로 해 조사 됨 이게 아 이 사람 좀 좋던 사람이세 아이고 나만 내버려 둔 밭에 왔구나게. 어 무사하시야. 아이고 형님들 농사 잘 되수다에. 어. 아이고 귤이 그냥 막 저지서부터 얼라얼라 잘도 잘 익었으 게. 공 많이 들였다게. 아 나도 일 붙여줍서게. 너 이거 일 할 줄 아냐? 네. 내가 옛날에 나 이름이 부감귤이라는 거. 나 너 일을 하는 걸 보들 못했다네. 아 요자기 우리 형수님 보지 않을 때가. 네 한번 봤어요. 예 차례지 않을 때가 예. 예. 허공. 허공. 아무튼 나 열심히 먹구나. 아 진짜라. 예. 시켜만 주십시오. 자 그러면 너 도시락 싸갖고 오면 저 7만 챙겨줄 거고 예. 도시락 안 싸갖고 오면 3만 원 주거라 예? 김인 도시락 값이 4만 원이라고? 너 먹는 게 4만 원도 넘어 한 끼에 먹는 게 에이 그것도 형님 또 농담도 하여튼 나 도시락 싸갖고 오면 7만 원 줍자 얘기면 그래 알았어 아무튼 열심히 할 거면 어. 꼭 돈 줍자 얘 어 알았다 게 나 이거 나 들랑 갖고다 어, 예. 그래 자 그래 감사합니다 자 경보 일 잘하려나? 좀 의심스러운데. 그렇죠. 아 우리 고마운 태영이를 위하고 고마운 고민수 씨가 왔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 태영일이 누님들이 큰 낭패를 당할 판 있는데 이번 잘 막아주어갖고 고마워서 이는 표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막 시작해버려 시기. 아이고. 어디 갔다 왔나 이제까지? 아니 우리도 이거 시상식을 벌써 이면 됩니까 이게? 아니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지금 이거 저 표창 패 받는다고 해서 부지런히 왔지. 그럼 빨리 와야지 이제서 또. 아유 저 어르신들 우리 이번에 그 저 불미스러운 일 깨기는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열심히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큰절이라도 한번 올리게. 아, 기억해 줄게. 그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세. 또 무사이가 또 잠깐만 이런 거 인사는 거째이사 되매 뭐 좋은 일이라 예예예 예, 예. 인사는 거째하게 일단은 저 이래 사기 뭐 예. 무릎 꿇어 그랬지 자 절